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좀 있어 군대 간다고 해서 개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믿을만한 분한테 맡기고 싶다 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진짜 알뜰살뜰하게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와, 영양제 뉴트리박이랑 뭐죠? 예, 칼슘제 이런 게 들어있고요. 아, 조금 있으면 입대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가족처럼 기르던 생물이라고 해서 제가 진짜 잘 길러볼 예정이고 스튜디오에 다 하나하나 데려갈 예정입니다. 진짜 많아요. 오, 네, 여기도 있어. 잠깐만. 자, 이거 먼저 빼고. 이야, 야, 여기 먹이도 있었네. 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선 첫 번째로는 오, 야, 이 멋있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그레이 스모커라고 해가지고 수컷 완성체입니다. 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레이 스모커라고 해서 그람툴라종 중에서 이제 겨드랑이에 이제 빨간 털이 있다고 하는 되게 유명한 종인데, 또 이 친구는 수컷이네요. 수컷 완성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야, 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죠.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타란툴라 하면은 그냥 거미고 짝짓기 어떻게 하시는지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다가 카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느낌도 찍으시고 보시면 되고요. 와, 진짜 이쁘네요. 보통 타란툴라는 암컷이 수명이 길고 수컷이 되게 짧은 편인데, 어쨌든 이 친구 제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도 만들어줘야겠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 그냥 딱 보이네. 야, 바로 짜잔. 야,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이네요. 자, 참고로 이분은 이거 그냥 갖다 주시느라 이통해 주신 거지 원래 이통에 이렇게 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친구는 집게 크기로 봤을 땐, 대충 봤을 때는 이제 수컷 같은데, 암컷인지 수컷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봅시다. 와, 엄청 무네. 아, 이 상태로는 힘들겠다. 제 스튜디오 데려가서 어쨌든 이 친구도 사육 방법 알려드릴 겸 해서 나중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나랑 잘 지내보자. 그리고 이거는 와, 슈퍼미럼 먹이로 쓰시는 거. 저한테 먹이로 쓰라고 남은 거 그냥 갖다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받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와, 기분 어떠시냐고 했더니 진짜 마음이 되게 아프시다고 하셨고, 군대 가는 것도 군대 가는 건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키우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키우실 생각은 없다고 하시고요. 네. 이거 레드로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나마 좀 순한 종이긴 해요. 로즈헤어랑 같은 종인데 이 친구도 굉장히 강한 종이고 색깔이 되게 이쁜 종이에요. 약간 장밋빛이 나는 그런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로즈라는 장밋빛처럼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충 봤을 때는 이제 암컷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나중에 이쁜 사육장을 꾸며줘서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언제, 이게 성장수가 좀 느려서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르는 개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체는 바로 짜잔, 크레스 개코인데요. 이분께서 저한테 굉장히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아성체 크기라고 하셔가지고 아, 성장 불량인가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래도 성체급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크레스게코라고 해서 부치류 도마뱀인데, 이제 벽면에 잘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친구고 굉장히 온순한 종이에요. 와, 온순한데 똥 쌌네요. 자,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도 똘똘한 수컷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짝을 지어줘서 그래도 본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촬영한 이유는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추억으로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 군 전역하고 나서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개체들을 다시 돌려드릴 의향은 있는데, 우선 그때 보셔서 한번 연락 주세요. 어쨌든 오늘은 타란툴라 전갈, 그 다음에 뭐 도마뱀까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분양해 주신 분의 개체들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자, 집 좀 바꿔줘야겠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